예쁘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좀 면적만 나오면 돼요. 네. 이렇게 하고 우리 아까 구간 나누는 거 어떻게 나누는 거죠? 8대 5대 3을 주요 부를 때 네,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주가 될 거고요. 8의 비율 살짝 넘어져 공간 주고 여기가 3의 비율 여기 더 확실하게 주고 여기가 5의 비율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여기가 8, 여기가 3, 여기가 5. 지금 봤을 때 은사철이 제일 크게 자라는 아이죠. 네. 병렬형이기 때문에 줄기별 병렬형인 게 제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줄기가 드러나 주는 게 있고 이렇게 짧게 자른 건 버리지 마세요. 이따가 그 디자인 있을 때 사용하실 거예요. 8의 비율이 얘가 들어간다고 치면 이 두 개 정도 들어가고 얘가 5의 비율 제일 얇고 제일 작은 애가 3의 비율로 이렇게 들어갈게요. 8대 5대 3의 비율 그래서 제일 많고 적고 더 적은 근데 반드시 세 구역에 같은 꽃이 반복될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꽃이 꽂힐 때는 위에가 어떻게 휘든 상관없지만 항상 병렬로 들어간다는 거죠. 그래서 꽃이 항상 다 분산돼서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살짝 그룹핑 돼서 어느 정도 정돈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장미가 장미끼리 살짝 모여서 장미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 옆에도 장미가 있겠죠. 같은 종류끼리 좀 왜냐면 그 나무에서 씨가 나와서 그 근처에 심어질 테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는 애는 얘가 일자로 들어가게끔 꽂는 게 아니라 아래 줄기가 일자로 꽂히게끔 꽂는다고 했어요. 이렇게 아래가 일자가 되게끔. 그래서 꽃의 얼굴이 서로 그냥 다 다른 방향을 봐도 괜찮아요. 너무 앞만 보지 않도록. 스톱 같은 경우 좀 길게 자라는 아이죠.
처음에 식생할 때 너무 수술 많이 쳐내서 써버리시면 이따가 디자인 리스트 할 때 선생님이 막 쓸 수 있어요. 더 줄이서 사용하시고 비율이 확실해질 수 있겠고 여기서 보면 주그룹하고 옆그룹 사이에 음화적 공간이 존재할 수 있게끔 꽂아주시면 됩니다. 하고 폼이 너무 인위적이니까 인위적인 폼을 가려주기 위해서 붓기를 쓰실 거예요. 그러면 잘 놔뒀다가 식생 느낌 더 살릴 때 쓰시면 돼요. 분무를 해서 사이사이를 다 메꿔주실 거고 특히 이 아래 플라스틱 있죠? 네. 인위적인 플라스틱이 가려지게끔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애들로 그냥 여기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에서 있는 고목나무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런 나무 쓰다 남잖아요. 그러면 막 짓이겨요. 약간 인위적이지 않게 짓이겨서 정말 자연에서 고목나무 난 것처럼 이렇게 두셔도 돼요. 이게 식생적 디자인의 포인트거든요.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를 근데 너무 많이 꽂으면 이따가 제가 그 디자인 리스트 다 뽑았을 때 우리가 꽃을 고정할 수 없을 거예요. 그래서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해서 자연적인 느낌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에서 얘가 제일 길게 자랄 거고 그 아래쪽 단계에 얘가 있을 거고 사실 스톡이랑 장미는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내가 그냥 조금 더 낮춰줘도 괜찮아요. 그래서 같은 층에 같은 꽃이 너무 많이 섞이지 않도록. 그래서 제일 크게 자라는 애, 그 아래 이렇게 살짝 구분이 될 수 있도록.